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관리 네 번째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컨소시엄 수행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도를 작성합니다. 각 파트별 담당자, PM, 그다음 보고체계 등 또한 보고체계 프로세스를 만들고 조직 구성도는 플랫폼의 각각의 영역별로 어플은 아웃소싱 줘서 어느 업체, A라는 업체, B는 어떤 업체, C는 어떤 업체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 구성도를 작성하는데 마더 책임자는 이제 그 제안사가 되겠고 그 아웃소싱 업체는 또 컨소시엄 업체로 해서 수행 조직을 작성하게 됩니다.